자 중앙에서 자 올라오면서 왼쪽 수비 뒷공간 좋은데요. 네,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. 슈팅! 좋아요, 슈팅! 골! 골! 창녕 WFC 선취골을 기록합니다. 스코어 1대요. 아 지금 뒷공간으로 들어가주는 이 패스도 너무 좋았고요. 네. 확실히 이 자신의 장점 그리고 이 골키퍼와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한 최진아 선수. 아 정말 완벽한 움직임이었습니다. 자 최진아 선수가 벤치를 바라보면서 준비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. 네 정말 이 팀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정말 이거 보세요. 이 패스의 질뿐만 아니라 이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과 상대보다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. 아, 이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. 자 박스에서 이제 왼쪽 그리고 골문을 향한 이 슈팅을 최진아 선수가 항상 연습 전 그리고 경기 전 30-40분 전에 미리 나와서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요. 네. 자 신상우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모습들이 결국에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정말 천국 때 발탁된 게 아니네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. 자 위재은의 네. 왼발 자 슈팅 골! 스코어는 3-0 최진아 멀티골. 아 지금도 집중력이 빛을 발휘한 거예요. 네. 지금 좀 강하게 들어왔었고요. 네. 자, 그 기쁨을 최진아 선수가 위재은과 또 나눴고요. 자, 그리고 창녕 WFC가 곧바로 교체를 준비합니다. 자, 위재은 선수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. 네, 지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중거리 슈팅을 시도를 하는 거 너무 좋았고요. 네. 네, 그 이후에 그 공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아 지금도 보세요. 이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요. 자기 뒤로 공이 흘렀음에도 그 공을 빠르게 다시 되탈환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보였던 최진아 선수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득점에 충분히 많은 기여를 했던 위재은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고 그리고 장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. 아 위재은 선수가 조금 통증이 있었군요. 네 슈팅을 하는 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 심호가 짧게 이민 얼리 크로스 헤딩 골! 또 한 번의 득점 스코어는 4-0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아 정말 대단합니다. 그러면서 최진아의 해트트릭. 네 진짜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 만들어낼 때 네. 이 최진아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보시면 정말 이 공이 그 앞전에서 나오는 지금 한번 흘러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. 네, 그 공을 또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. 자, 조금은 수비에 굴절이 네. 있었던 것으로 확인은 되지만 최진아 선수의 득점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. 자 그리고 신상호 감독의 표정도 잠시 나왔어요. 그런 득점이었습니다. 자 오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최진아 벤치에서 격한 축하를 또 받고 있네요. 일로 오라고 손가락으로 네.